네, 오늘 빅머니 세븐이 준비한 하반기 증시 전망 기획 특집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유동성 대신에 하반기 펀더멘털 장세가 올까?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카톨릭대학교 얀중석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참 교수님 상반기 한 1년 내에서 유동성이란 말을 빼놓고 증시를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.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연내 금리 인상을 하겠다 하면서 유동성을 거두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거든요.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예, 지금 유동성 때문에 그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뭐 물자나 국채나 뭐 부동산,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다 오른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좀 유난히 오른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의 지금 코스피 지수를 그 2020년 그 코로나 독감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2월 전에 가장 높이 올라갔던 점하고 지금 현재하고 비교해 보면은 45%가 더 높아요. 코스닥은 51%보다 더 높습니다. 거기에 비해서 미국 다우는 17%밖에도 안 높고 S&P는 28%밖에도 안 높고 나스닥은 좀 코스닥하고 비슷하긴 해요. 49% 더 높은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가 좀 이런 그 유동성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당히 그 다른 나라들보다 좀 더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.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코로나 독감 때문에 뭐 기업들이 우리가 원래 펀더멘털을 생각하면은 그 기업의 그 어떤 가치, 기업의 미래 영업 그 수익성 같은 걸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가 코로나 독감을 겪으면서 이게 45%까지 올라갔다. 이건 좀 믿기가 어렵거든요. 그래가지고선 상당히 큰 조절이 예상되는 게 이것 때문인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게 그 주식 시장뿐만이 아니라 뭐 부동산 시장, 뭐 국채, 사채 시장, 뭐 크립토커런시, 뭐 가상화폐 시장 이런 데까지 그냥 다 지금 미치기 때문에 좀 그 조절이 좀 심하다 그렇게 예상은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연착륙을 하느냐 경착륙을 하느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한국은행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른 저 중앙은행들 미국의 연준이든지 그런 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신호를 주고 있지만 좀 애매한 신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확실한 신호를 주면은 이에 저 그 갑자기 조절될 걸 좀 두려워해가지고요. 그런데 지금 시장이 이걸 잘 듣고 있는지 이거는 조금 좀 그 의문이 있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이제 국내 시장이 조금 더 유동성에 따라서 너무 과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 인상 적절하다 또 어느 정도 회수할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? 예,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기 그 올라간 비율을 보면은 미국이 본원 통화나 M2 같은 걸 더 높이 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더 많이 오른 것 같아요. 미국도 역시 뭐 부동산 시장이나 뭐 저 기업의 저 그 부채 같은 게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미국에는 이런 걸 조절할 수 있는 그 다른 그 절차들이 좀 꽤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절차들이 아직 좀 부족하거든요. 그래가지고선 우리나라가 더 올라갔고 그 다음에 또 그 잘 우리가 연착륙을 하지 않으면은 더 심하게 타격을 받지 않을까 좀 두려운 면이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 그리고 오늘 의사록이 이제 나왔는데 뭐 예상처럼 별 다른 큰 컨센서 다른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예상대로 테이퍼링이 흘러갈 것 같은데 교수님이 예상하고 계시는 테이퍼링의 시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 저는 미국에서 테이퍼링 실제로 시작하는 것은 4분기 좀 뒤쪽에 11월, 12월에 시작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. 지금 미국의 대부분 분석가들도 거기에 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. 그저께인가요? 그때 제가 모긴 스탠리에서 발표가 나왔는데 이번 9월에 테이퍼링을 하겠다고 공고할 수가 있다. 그렇게 해서 지금 모긴 스탠리는 그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테이퍼링 준비 작업은 이미 시작했습니다. 네. 일부 사채, ETF 사채는 매각을 6월 초에 시작했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은 장기 채권, 그 미국이 QE 일부로 산 장기 채권도 좀 팔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테이퍼링 뭐 공식적으로 시작하진 않았다고 해도 준비 작업은 어느 정도 시작한 것 같습니다.
지금 어느 정도 테이퍼링의 시작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직 뭐 티가 나지 않을 뿐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보면은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국내외로 지금 계속해서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 이제 유동성을 회수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장에서 가장 크게 좀 영향을 받을 만한 요소가 어떤 게 있을까요? 예 시장에서 지금 그 가장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은 뭐 물론 주식시장이 이제 가장 뭐 눈에 많이 뛰겠죠. 그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갔으니까.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지만은 거의 모든 자산시장이 이 저 유동성 때문에 올랐어요. 보통 때는 우리가 저 그 국채하고 주식은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가격이 다 올랐고 여기서도 못지않게 그냥 요즘은 뭐 물자, 원자재 같은 것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원자재 가격도 한때는 꽤 많이 올라갔고 가상화폐도 한때 막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아직 유동성을 걷지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유동성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디 갈지가 지금 상당히 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선 어떤 때는 좀 어떤 자산들은 갑자기 올라가고 어떤 자산들은 갑자기 뭐 떨어지고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게 가장 어떤 면에서 눈에 많이 띄는 요소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그 영향이 심할 수 있는 요소들은 금리, 그, 우리가 유동성을 변화시키면서 그 금리 변화에 따른 그, 가계부채나 기업부채, 여기에 대한 그 부담 느는 것이, 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것 같고요. 부담이 아마 금년에는 금리를 오른다고 해도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거지만 계속 올라갈 거니까, 금년 내년 계속 올라갈 거니까 요걸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지금, 서서히 뭐 IMF나 그 세계은행 같은 데서 좀 걱정하기 시작하는 게 개도국 채권입니다. 네. 개도국 특히 개도국 국채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낮고 그다음에 또 개도국도 뭐 코로나 독감 다 겪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야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을 빌린 상태인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은 이 국가들의 그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지금 IMF하고 세계은행에서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. 지금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올림에 따라서 가계부채, 개인들의 부채도 부담이 되겠지만 기업의 부채도 부담이 될 거고 개도국에 대한 부채에 대한 네. 이자에 대한 부담감까지 그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근데 유동성이 점점 축소가 되면 결국은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실적으로 갈 것이다. 이제 펀더멘털을 더 보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근데 최근에 좀 횡보하면서 좀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. 앞으로 여기를 좀 뚫어낼 수 있는 힘, 이 나중에 추세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? 일단은 아까 얘기했죠. 특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를 본다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코스피가 지금 S&P나 저 다우보다도 그냥 두 배 오른 셈이니까요. 퍼센트 올란 걸로 따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절이 좀 더 심할 것 같아요. 우리가 그 뭐 일부 뭐 삼성전자 같은 그 전자 회사 저 그 IT 회사들은 좀 그래도 낫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대부분 회사들이 이런 우리가 코로나 독감을 겪으면서 뭐 어떤 생산성 증가가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뭐 수익성이 올라갔다든지 뭐 어떤 구조조정이 일어났다든지 이건 아니거든요. 그래가지고선 거기서 상당히 큰 조절이 그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역시 옥석을 이제 좀 가려야 될 거지만은 그렇게 가리기가 쉬울까 그게 좀 염려됩니다. 그 이유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냥 다 올랐기 때문에. 네. 그래가지고선 지금 그 저 심한 조정은 피할 수 없을 거지만 얼만큼 연착륙을 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미지수고. 연착륙을 하려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 한국은행하고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거품 들었을 때 본다면은 거품 그 기류가 너무 그냥 그 시장에 확고하게 들어갔으면은 정부가 그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아무리 그냥 금리 올린다 해도 안 듣다가 갑자기 떨어지거든요. 그러면은 연착륙에 실패하는 건데 요게 정부하고 한국은행이 아니라 한국은행뿐만이 아니라 시장도 얼마큼 들어주느냐 여기에 달렸는데 지금 그 특히 코스피가 계속 올라가는 걸 보면은 그게 얼마큼 들어갔는지 그런 생각이 얼마큼 지금 시장에 퍼져 있는지가 좀 약간 걱정되긴 하고요. 이게 또 일종의 시장하고 한국은행하고 치킨 게임을 하는지 아마 뭐 코로나 독감이 지금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못 올릴 거다든지 아니면은 내년 대선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못 올릴 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뭐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지도 좀 모르겠습니다.
서로서로 이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네. 시기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미 너무 많이 다 올랐기 때문에 옥석을 가려내야 되는데 시장은 계속해서 그걸 이제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오는 이제 괴리감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사실 서비스 PMI도 이제 뉴욕에서 발표가 됐을 때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2분기가 이제 피크아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참 많이 나왔었거든요.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하반기 경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하반기에 기업들의 저 실적은 대부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. 네.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수출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저 외국 미국의 저 보복 수요가 지금 보이고 있고 유럽도 지금 그 백신 그 진행을 잘 해가면은 그러면 유럽도 보복 그 수요가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은 잘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그 내수 기업들 작년에 하도 그냥 실적들이 나빴기 때문에 금년에는 하반기에는 역시 우리나라가 백신 그 진행을 좀 잘 한다면은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데 문제는 내년일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이 보복 수요가 계속 지속될 거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그 돈을 쓴 다음에 특히 부유층이 지금까지 저 쓰고 싶은 돈을 쓴 다음에는 계속 그 수요가 올라갈 거냐 그거는 지금 상당히 미지수거든요. 우리나라는 제 생각으로는 다시 2019년 상태로 돌아갈 것 같고 미국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그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. 지금 그 미국의 부유층은 상당히 많은 제가 지금 저축을 가지고 있어요.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저 부유층은 그 보복 수요를 상당히 많이 할 게 지금 거의 확실한데 지금 그래가지고서 미국 내 물품 수요나 상품 수요나 저 상품 수입은 꽤 늘고 있거든요. 그렇지만 아직 코로나 독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서비스 수요는 아직까지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. 그런데 부유층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서비스예요. 그래가지고선 그 백신이 계속 잘 그 배포돼서 정상화된다면은 금년에는 수요가 저 국제적으로 좋을 거다. 그렇지만은 내년에는 다시 저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을까. 그게 지금 염려인데 미국 같은 경우도 부유층은 지금 이렇게 돈이 많고 현금이 많고 그 보복 수요를 할 것 같지만은 중산층 이하는 지금 빚이 상당히 늘었거든요. 빚이 상당히 늘고 그다음에 또 일자리도 지금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. 지금 일자리 회복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또 다 일자리를 찾을 수가 있을까? 이게 좀 애매한 면이 많거든요. 그래서 선진국은 이게 좀 미지수입니다. 그래서 선진국에 대해서는 수요가 계속 올라갈 거다 아니면 수요가 다시 떨어질 거다 이걸 확실히 얘기할 수가 없어요.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아마 2019년 상태로 우리나라 하반기에 백신이 잘 되면 반짝 잘 됐다가 한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그 염려가 없는데 저 주식시장 같은 데 말고는요. 그렇지만 내년에는 실물 경제에 대해서는 좀 염려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. 네, 이게 뭐 경제 전반으로 이제 살펴본다면 국내에서는 수출 기업 계속해서 하반기에 좋을 거고, 네, 하지만 내년에 지나면 이제 좀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계시는데 미국 시장이 좀 변수가 될 것 같네요. 아무래도 이제 보복 소비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게 이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경제도 이제 한방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말씀대로 만약에 흘러간다면 하반기는 그래도 괜찮게 경기가 개선이 된다라는 관점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 어떤 점에 좀 더 주목을 해서 투자를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? 그 문제가 뭐냐면은 저 그 실물 경제는 하반기에 좀 잘 될 것 네. 같은데 그런데 그 아까 얘기했지만은 주식시장이나 그런 자산시장은 너무 많이 지금 떠 있기 때문에 조절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보이거든요. 그렇게 해서 실물 경제는 어느 정도 잘 되는데 자산시장, 주식시장이나 저 부동산시장은 오히려 조금 좀 하락할 그럴 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.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옥석을 가려야 될 텐데 이 옥석 가리기도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일단 하나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일단은 너무 불안하면은 현금으로 가는 겁니다. 그래서 일단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데 일단 처음서부터 그냥 뭐 수익률이 높은 데서 다른 수익률이 높은 데로 옮기는 것보다는 일단은 현금으로 돈을 좀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저 상황을 보고선 재투자하는 게 또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.
네, 맞습니다. 참, 뭐, 실물 경제는 회복이 될 것 같지만, 지금 주식시장, 자산시장에서는 미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 또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참 예상대로 가면 좋겠는데, 요즘에 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. 하반기에도 변수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. 이런 리스크, 어떤 리스크를 좀 예상하고 계시고,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. 뭐, 가장 큰 리스크는 백신입니다. 네. 백신이 제대로 공급될 거냐. 국내뿐만이 아니라 선진국, 그 다음에 개도국. 그런데 개도국은 지금 확실히 이 백신 분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. 이게 우리한테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거냐. 우리의 수출 좀 상당 부분이 뭐 개도국에 가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원자재나 중간재를 상당히 많이 이제 개도국에서 가지고 오는데 이게 좀 막힐 수 있다. 병목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. 우리가 벌써 자동차 시장 같은 데서는 그런 걸 보고 있고요. 아, 그래가지고선 그런데 이 병목 현상이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뭐가 어디서 나올지를 지금 확실히 모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자동차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뒤통수를 맞았죠. 아, 그래가지고선 그 첫째는 이 백신이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얼마큼 잘 될 거냐. 그 다음에 지금 델타가 이제 여기 그 백신을 잘 막아내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특히 뭐 중국산 백신 같은 데는 있는데 이 델타가 또 에타나 뭐 그런 저 변이가 나오면은 또 어떻게 될 거냐. 요게 지금 가장 큰 미지수로 남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는 지금 두 번째로 가장 걱정되는 건 이미 얘기했지만은 지금 보복 수요가 금년에 있을 거는 확실한데 그런데 요게 지속될 거냐 아니면 떨어질 거냐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은 거의 확실해요. 다만 이 인플레이션이 수요의 증가 때문에도 기인하겠지만 지금 얘기했던 그 공급 부족, 그 병목 현상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또 우리가 또 여기서 뭐 어떤 면에서는 또 과잉 반응하지 않을까? 아까 얘기했지만은 부유층들은 지금 그 현금이 많지만은 중소 또 그 저소득층은 지금 빚이 상당히 많이 는 상태거든요. 그래가지고선 지금 모든 중앙은행들,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중앙은행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염려하는 것 같은데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되는 게 지금 크게 보면은 맞는 답인데 그런데 요 그 코로나 독감 때문에 나온 그 타격이나 회복이 소위 K형 그러니까 어떤 층들은 그냥 전혀 영향을 안 받았고 어떤 층들은 상당히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 답은 재정 정책이거든요. 그래가지고선 지금 그 중앙은행들 미국이나 한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빨리 올리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아주 대규모의 재정 정책을 두 나라 다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올리는 그 부작용들은 그 재정 정책으로 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선 좀 빨리 금리를 올리는 걸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정책을 계속할 건가 아니 그리고 또 그 선진국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은 그렇지만 개도국들은 아무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을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선 이것도 역시 그 어떤 층들은 상당히 오히려 그 이득을 받고 있지만은 어떤 층들이 이제 상당히 큰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절할 거냐. 요게 이제 세 번째 문제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정말 참 변수가 많은 시기입니다. 지금 짚어주신 변수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변목 현상에 따라서 과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것으로 풀릴 것인가 계속 갈 것인가 또 어딘가에 다시 나타날 수 있는 병목 현상 거기에 대한 집중을 해주고 계시고요. 또 계속해서 수요 회복이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특히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 위주로 그런 보복 수요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. 또 재정 정책에 따른 출혈들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하반기에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